야, 한승아, 왜 한숨 쉬고 있어? 아, 누가 악플 다잖아. 유튜브? 틱톡? 틱톡! 무관심보단 낫지. 너 지금 틱톡 팔로우 몇 명인데? 4,000명. 많네. 야, 4,000명이면 너 틱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어떤 사람들은 1년을 해도 팔로우 100명도 못 모은 사람도 많아. 이 새끼 이거 굉장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 자식 어디서 욕을 해! 아, 알았어. 미안해. 아, 자식 승질 하고는.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 잘 나가서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 야, 한승아. 왜? 질문 있어. 뭔데? 질투하는 말이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질투하다가 찌두 말고 다른 표현은 뭐가 있지? 츠츠 그리고 닝멍러. 츠츠? 야, 그거 식초 먹다니야? 그게 질투하다고 뭔 상관 있지? 이런 무식한 놈 봤나? 네가 그러고도 대학 교수냐? 중국어는 역사적 유래하고 상관 있어. 잘 들어. 당태종 이세민 알지? 알지. 당나라 1대 황제. 그래. 당태종 이세민이 공을 많이 세운 방현령에게 상으로 미녀를 하사하려고 하자 그의 부인이 극구 반대를 했어. 화가 난 이세민은 그의 부인에게 독약을 마시겠냐? 아니면 내 뜻을 받아들이겠냐? 라고 하자 그의 부인은 조금 더 주저없이 독약을 마신 거야. 그래서 죽었어? 안 죽었어. 알고 보니 독약이 아니고 식초였던 거야. 그러자 이세민은 방현령에게 미녀를 하사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처초, 그러니까 식초 마시다는 누군가의 질투하다는 뜻이 된 거지.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이세민이 시험한 거네. 아이고, 재밌다, 야. 자, 만승아. 츠는 먹다인데 어떻게 액체 명사인 식초와 결합할 수 있어? 지금은 츠가 먹다 의미만 나타내지만 예전에는 마시다와 먹다 의미를 동시에 나타냈어. 지금도 상하이 지역에서는 츠가 먹다 외에 마시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어. 예를 들면 츠쉬, 물을 마시다. 아, 그렇구나. 아, 참 한승아. 그러면 네가 말한 닝멍러는 어째서 질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야? 이것은 신조어야. 단어를 살펴보면 레몬이 되었다인데 신맛을 레몬을 그냥 먹어봐. 아마 속이 많이 쓰릴걸? 레몬을 먹으면 속이 쓰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 질투하면 속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 같아. 그리고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식초도 시잖니? 그래서 어쩜 닝멍러가 츠츠에서 연상되어 만들어진 말일 수도 있어. 참 일리가 있네. 한승아, 아이고 오늘 정말 덕분에 잘 배웠다, 야. 아, 자, 힘내. 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말도록. 그리고 그까지 악플 신경 쓰지 마. 고마워. 그리고 아까 화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 이 자식아. 너 성질 좀 죽여라, 이놈아. 야, 한승아. 우리 말 나온 김에 살도 뺄 겸 식초나 마시러 가자. 아우. 야, 한승아. 너 어디가? 거기 벽이잖아. 야.